테무 바이올린에 이어서 알리익스프레스 바이올린 리뷰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패키징에서 조금 느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파손주 이런 스티커라도 붙여주고 조금 폭신폭신한 거 보니까 뽁뽁이를 쌌나 본데? 이거 일반 종이가 아니고 조금 이런 재질에 뭔가 포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안에 뽁뽁이도 감싸져 있고 생각보다 잘했는데? 저는 이러면 플러스 점수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똑같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라서 아무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뭔가 퀄리티가 똑같아도 이런 식으로 포장에 신경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좀 진짜 가산점. 이번에도 이 사이즈가 맞나 싶네요. 왜 이렇게 다 아동용 같냐? 어? 애기 거 사는 거 맞나 본데? 어, 어떡해? 어, 이건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보여요? 4분의 1? 아니 이것도 역시나 장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훨씬 작았다나?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색 바이올린 보신 분? 어, 이 악기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일단 애기 거를 산 거는 그냥 진짜 제 실수니까 어쩔 수 없고 알리에서 산 바이올린입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죠. 테무 바이올린이랑 똑같이 케이스 허접한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미끌미끌하지? 이게 뭐죠? 어머 이거 왜 이래?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뭘까요? 뭐야 여기는 송진을 안 주네? 이거 실수한 거야? 이것도 뭐 들어있는 거야? 조심히 벗겨봅시다. 그래 홈이 없는 건 예상을 했거든? 이 두께가 왜 이러지? 저는 살면서 이렇게 두꺼운 브릿지를 본 적이 없어요. 껌 좀 보태가지고 이 정도면은 첼로 브릿지 두께 정도인. 아니 이거 중국 바이올린 다 왜 이래? 여기 17 뭐예요? 이게 실물이 진짜 예쁜데 카메라에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이 더러움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듦새가 왜 이래? 얘는 벌어지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때가 묻어있는 것 같고 이 활 부분에 이 빨가스름한 이 색깔 그리고 이 뭐라 해야 돼? 본드칠 같은 거 해놓은 느낌? 어? 근데 테무에 비해서 활털 조금 덜 노랗지 않아요? 아휴 참 애매띠하다 이것도. 일단 이 17 이것도 왜 이렇게 숫자를 써놨는지 이해가 안 가네? 새 건데 이렇게 현이 실밥 이런 게 다 튀어나온 거는 마찬가지고 이 현 제일 얇은 현 끊어질 것 같은데? 이게 제 원래 악기 사이즈고 이게 제가 알리에서 산 바이올린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여기 홈도 없어 홈도! 이 머리에 여기도 홈이 있어야 돼요. 브릿지에도 홈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홈이 없어. 얘는 그래도 일자로 된 부분은 평형이 맞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이렇게 돌아다녀. 이거 애기들 힘으로는 못 돌리겠는데요? 일단은 송진이 없으니까 제 송진을 써볼게요. 아 근데 그게 큰일이다. 제가 바이올린 사이즈를 잘못 사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는 어깨 받침이 없어요. 그래도 테무활보다는 송진이 묻는 느낌인데? 어떻게 너무 작아! 어떡해? 너무 작아. 아씨 내가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 쓰고 있었는데 결국 벗어야 되네요. 에휴 어깨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진짜 터질 것 같아. 대충 줄을 맞춰서 와 나 이렇게 애기 거 처음 써봐.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조그만한 활로 소리가 나네요? 조금 애기들 활 치고는 엄청 두껍고 무거운 것도 사실인데 활털이 얘는 말꼬리인가 봐. 테무 거는 말꼬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얘 봐봐. 색깔도 좀 누리끼리하긴 한데 진짜 오줌색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 브릿지가 첼로 브릿지만큼 두껍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정적임. 테무 바이올린보다는 그러니까 막 악기를 하다가 팅 하고 날아갈 것 같진 않아요. 생각보다. 악기 자체는 진짜 너무 예뻐요. 큰 사이즈로 갖고 싶다. 사이즈 때문에 뭔가 연주를 못하겠다. 손가락을 그냥 다 포개서 이렇게 연주해야겠는데? 확실히 느껴지는 거 브릿지 너무 높아. 이거 애기들 손가락 찢어져요 이러면. 와 이거 봐 오줌색 봐봐. 알리 바이올린 활이 훨씬 하얗죠. 알리 바이올린 활이 그래도 기능을 하잖아. 와 예쁘긴 해. 근데
근데 이 초록색, 검정색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예뻐요. 아! 어떡해, 가족 같다. 뭔가 이 초록색 바이올린이 더 예쁜 이유가 그라데이션도 실제로 봤을 때 잘 빠지고 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테무 바이올린은 그냥 매끈하게 빚어진 반질반질한 돌멩이 느낌? 그래도 뭔가 얘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얘가 조금 더 세련돼 보여요, 저는. 제가 연주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작아갖고 뭐 해볼까? 똑같이 해볼까? 너무 작아요, 악기가. 음정을 못 맞추는 거 죄송합니다. 작은 악기가 처음이어서 조금 쉬운 노래를 해보자. 님들한테 익숙한 노래. 이런 걸 해볼까요? 지하철 환승곡 같은 거? 움직이는 성 연주해볼게요. 테무 바이올린이 사이즈는 맞으니까 안정감 있네요. 테무 바이올린은 튜닝이 전혀 안 돼서 그냥 해볼게요. 알리 바이올린 총평 말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케이스 너무 허접이고 송진 안 주는 거 완전 탈락. 이게 4분의 4 사이즈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나는 구매 의향 있음. 내가 지금 테무 때문에 눈이 낮아져서 그럴 수도? 제가 진짜 해야 될 말을 안 한 게 생각나가지고 작업하다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알리 악기가 좋아서 가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뻐서 관상용으로 가지고 싶은 거지 알리 악기나 뭐 테무 악기나 성능은 솔직히 비슷비슷해요. 알리에서 사건 테무에서 사건 뭐든 간에 인터넷으로는 악기 구매하는 거 웬만해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악기는 직접 샵에 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진짜 빠이!